바다잖아요. 응. 배가 싹 이렇게 막 들 때는 청구가 떼졌다가 다시 무슨 떼졌다가 이렇게 북한 보이고, 그러니까 대한민국으로 말하면 국정원이 응. 갑자기 북한이 간거예요. 어. 상당히 긴장한 이 사람들은. 그렇지, 그렇지. 그래, 이제 군인이 딱 들어오더니 배고프지 않냐. 그러더라고. 눈물 날 것 같아, 그 말하는. 당연히 배고프지. 배고픕니다 하니까. 딱 들어가 육지에 이제 내렸지. 육지에 내리는데 눈 요거 싸매 땡기 눈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눈썹을 막 이렇게 움직이니까 약간 이렇게 벗겨졌어. 벗겨져가지고 어느 차에 이제 탁 탔는데 양옆에 이제 딱 보니까 북한에서 그 그림책에서 보던 헌병이 있잖아. 예예 예, 헌병. 헌병을 우리가 엄청 놀렸죠. 헌병. 헌병이 왜 그렇게 잘생겼지? 여기 대한민국 남자들 그 다 잘생겼어요. 군복을 입었는데 와. 세상 멋있죠. 까만한 경우 딱 지금 양옆에 딱 팔 딱 차고 있는데 이제 눈이 익혀서 딱 본단 말이야. 이쪽에 딱 보는데 너무 멋있더라고. 네. 아니 남자가 남자를 봐도 그렇게 멋있죠. 근데 내가 좀 그때 그 자본주의 부르주아 놈들은 군대들도 향수를 뿌리고 다니네. 그렇게 속으로 욕을 했거든. 왜냐면 북한에 솔직히 북한 군인들 일반 군인들 막 땀내 막 때꾸룩지 냄새밖에 안 나잖아. 그렇지. 근데 뭐 북한도 이제 뭐 군복은 깨끗하게 뭐 있는 사람들이 있어도 군대들이 향수 뿌리고 다니는 건 없는 것 같아. 아니 일반 사람들도 향수 뿌리기 사실 북한에서 힘들어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래도 좀 뿌리는 사람들도 있고 한데 근데 그 군인들은 북한에서는 향수를 나는 못 뿌린다고 생각해 나는. 근데 그 헌병 군인들이 딱 앉았는데 냄새부터 다른 거예요. 야, 향기부터 다른. 우리 대한민국 야. 군인들은 향기부터 다르답니다. 예. 그래가지고 속으로는 아, 남순 괴뢰군들은 군대들도 향수 뿌리네. 이러고. 그때 그랬다고 하시죠. 사실은 그게 향수 냄새인지 아니면 우리가 바다에서 완전 때꾸룩 찌르고 그 배에 그 지금 올라온 상태잖아요. 그 상태에서 그 차 안에 어떤 무슨 차 향수인지 그거는 모르겠어요. 그래도 어쨌든 향기가 나가지고. 근데 이제 일단은 냄새부터 다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군인들 좀 멋있네 하고 이제 차로 이제 딱 들어왔는데 어느 지상은 아니고 지하로 이제 쫙 들어왔는데 갑자기 이제 물이 환한 데로 이제 들어왔는데 눈 싸매고 들어왔으니까 거기까지 들어왔는데 갑자기 눈을 딱 풀어주니까 아이 눈이 그렇죠. 그래서 막 눈 비비고 딱 보니까 백발 할아버지들이 왜 그렇게 많은지 어디 가요? 그때 우리를 그 마중했던 그 국정원 선생님들이요. 머리가 다 새타요. 그 눈 싸매고 들어간 곳이 국정원이었어요? 그냥 국정원이겠죠. 제가 알간 데는 국정원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게 딱 들어갔는데 한 대여섯 명 정도? 그 완전 아버지 뻘 되는 되시는 분들이 정장 딱 있는 머리가 백발 할아버지들이 딱 나오셔가지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용거 환영합니다. 박수 쫙 쳐주고. 갑자기 막 당황해지고. 나 같은 경우는 저는 뭐 북한에서 뭐 그 내 친구 놈 그 놈은 이제 북한에서 뭐 그래도 조금 그 보위부 지돈 뭐 보위부 그 더러운 그 이름을 팔아가지고 백성들 앞에서 그 좀 이렇게 삥 뜯고 그랬잖아요. 근데 나 같은 경우는 이제 쌍놈이니까. 북한에서 누가 나한테 선생님이라는 소리를 안 해. 아이 그럼요. 근데 여기 국정원에 딱 들어오니까 나보고 최선생, 최선생 딱 이러는 거야. 그렇게 하고 내 친구는 보고 이선생 딱 이러고 발끝마다 선생님이라고 하지 마세요. 부끄럽게. 그러니까 계속, 적응이 안 돼. 난 적응이 안 되는 거지. 계속 이제 최선생 뭐 이렇게 하고 탁 그래가지고 딱 들어가니까 방 따로따로 딱 배정 딱 하고 같이 안 있었구나. 같이 못 있게 하더라. 그럼 조사도 저, 따로 받았지. 원래 저놈이 그, 그 더러운 놈들이니까 그 보이브 그 그놈들이라서 따로 이렇게 놓더라고. 그래 따로 있는데 이제 들어가서 샤워부터 하라고. 예. 그래가지고 방에 딱 들어가는 거 아주 호텔 같죠. 국정원 방에. 조사도 받는. 우리 딱 들어간다. 침대 뭐 TV 뭐 나오니까 조금 느낀 게 뭐냐면. 그 국정원 안에는 이 카세트 있잖아요. 카세트 넣는 이거 CD 알판 넣는 DVD 북한에서 녹화기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있더라고요. 국정원 안에는 그렇죠. 근데 그거 이제 영화 뭐 여서 보고 혼자서 샤워 다 하고 휴양생활 같았겠네요. 그렇죠.
신발부터 뭐 속내 양말 함질라 그냥 싹 그 세트로 그냥 갖다 여주더라고. 그래서 그거 다 입고 근데 뭐겠어요? 담배 생각이 나는 거예요. 담배 피해야 되는데. 근데 원래 그 국정원에 딱 처음에 들어오면 3일 동안인가 일주일인가 뭐 담배를 안 주는 게 규정이 돼. 근데 우리는 두 또라이니까 우리는 담배를 안 주면 밥도 안 먹고 뭐 아무 짓도 안 하겠다 그러면 담배를 달라. 그래가지고 또 두 놈이 또 그, 또 혼자 한 게 아니고 둘이 같이 했어요? 그렇지. 어떻게 따로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같이 했어요? 그게 전화가 있어요. 내 방마다 전화가 있는데 전화로 둘이서 대화할 수 있거든요. 진짜로? 그래가지고 야 담배 안 준대 담배 피우고 싶지 않아 막 이래가지고 이제 배가 불렀다 이거야. 그치, 이제는 어 그 라면 오늘도 없어가지고 그러더니 이제 배 부르니까 이제 담배를 찾는 거지. 딱인데 선생님이 그 들었더니 아 뭐 부족한 거 없냐. 선생님들이 얼마나 삭삭한죠. 친절하다마다. 막 그죠.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진짜 예. 그 국정원에서 그 두 달 동안 조사받고 우리 하나원 갈 땐가 국정원 거기서 조사받고 탈북민이 많은 곳으로 간다 그러더라고. 나는 대한민국에 친구하고 나하고 둘이 온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원에 한 대 가니까 탈북민이 그렇게 많아. 처음 알았어요. 아니 그럼 국정원 있는 내내 우리 보통은 이제 같이 있거든요. 방에 몇 명씩. 근데 두 분은 올 때까지 서로 따로. 우리는 조사받는 그 장소가 달랐어요. 아 특별 대우를 해줬구나. 호텔 생활처럼. 그럼 국정원 안에 있으면서 뭐 어떤 이런 에피소드라든가 뭐. 거기서 잘 먹었어요. 잘 먹고. 제일 잘 좋았던 피고. 거는 뭐였어요? 특별하게 좋았다기보다는 일단은 뭐 우리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어요. 그 조사받는 거를 뭐 북한하고 그 차원이 다른 게 뭐냐면 비교하면 안 되겠지만 그, 물론 비교는 안 되겠지만 그렇죠. 그래도 그 규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조사 시간, 뭐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밥 먹는 시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자는 시간 이런 게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린 그런 게 없었거든요. 아니 국정원에 딱 들어와 가지고 자율 배식이잖아요. 이렇게 밥 먹으러 갈 때 우리는 내가 먹고 싶은 밥 갖다 거도. 줬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는 딱 그 찬도 막 그 한 막 이하들까지 최소 자금 이하들까지 좀 많을 때는 한 12가지 13가지 모자라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아니요 아니요 아 그랬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밥을 딱 그 시간 되면 딱 가서 갖다 주고 밥 먹은지 안 먹은지 확인하고 또 내가 하고 그럼 국정원 안에서도 그 뭐 다른 탈북민을 못 봤어요. 아, 그래요? 못 보고 우리가 한 달 조사받고 있었나? 근데 그때 아마 태영호 국회의원도 그 해에 왔어요. 아, 그 해. 우리보다 한두 달 빨리 왔는지 아마. 그래서 뭐 그런 소리도 듣고 그다음에 그 나이 어린 전사가 군덕후 기순이라고 하면서 그 이거 넘어와가지고 철책 넘어와가지고 막 두드리고 뭐 예, 있었어요. 그런 맞아. 그 어린애가 와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조사받고 막 하다가 이제 탁구 치려고 운동장에 이제 뭐 운동도 하고 나 이제 탁구도 치고 막 하는데 그 탁구장에 갔는데 딱 자세히 보니까 북한 사람 같아. 그러니까 우리는 그래서 TV에서 뉴스 보잖아요. 뉴스랑 보고 하는데 뭐 북한군 뭐 나이 어린 병사가 뭐 넘어오고 했다고 들었는데 딱 보니까 머리 스타일이랑 보니까 걔들하고 근데 뭐 서로 이렇게 말은 안 하고 이렇게 하나 봤어요. 항상 경계하고 있었구나. 국정원 안에서도.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경계인견이 아니라 그 선생님들 자체가 뭐 말도 안 시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원에 나와서 그 뭐 그 그리고 국정원 안에서는 뭐 특별하게 뭐 이렇게 따로 막 조사를 세게 한다거나 이런 거는 그런 없었어요? 거 없었어요. 그냥 조사를 세게 그냥 국정원 선생님들이 우리한테 최고로 잘해줬지만 조사할 거는 다 받았어요. 우리가. 아 그렇지. 친절하면서 이제 그렇죠. 빼낼 건 또 다 빼내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렇게 뭐 정들은 완전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이렇게 해주는 사람들이 마지막에 정기 그 뭐야 거짓말 탐지기 거짓말 탐지기 있잖아. 그런 거 다 돼? 아 그런 거 하셨어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거짓말 탐지기 뭐 그거 뭐 그려봐요 뭐 거기서 거기지 뭐 그게 딱 가는데 막 이렇게 뭐 아 아직까지 조사할 때는 다 거짓말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이게 기본이다. 여기서 이렇게 하면 몇 달 동안 다시 조사받아야 될 수도 있다. 막 이렇게 하면 막 위협 주는 말 같은 거 하고 있잖아요. 들어가는데 막 웃지도 않고 다른 선생님들 막 웃고 막 조사할 때 막 조사하다가 아, 나 한 대 피고 하죠. 하면 그 선생님 아 그래요 최 선생 나가요 이렇게 하고 또 나 한 대 피고. 나는 그런 건 못했어요. 그랬는데 거기 그 거짓말 탐지기 하려 딱 들어가니까
그 젊은 선생이 하나 딱 앉아가지고 뭐 하나 둘뭐뭐예 아니요 뭐 이렇게 대답하세요 뭐 이렇게 방법들을 딱 대주더니 완전 무뚝뚝하게 딱 앉아가지고 그럼 누가 뭐 쩔 줄 알아? 그래가지고 이제 영어를 거짓말이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고 그래서 나왔는데 두달 동안 정이 들어가지고 우리 그 바래주는 선생님들이 울대다. 우리도 울고 그랬구나. 헤어질 때 그랬어요. 선물을 하나씩 다 받았어요, 여기. 네, 선생님이 다그한한 열댓 명 되는 선생님이 뭐 향수 갖다 주는 선생, 뭐 신발, 뭐 손시계, 뭐 이거를 다 하나씩 선물을 해서 한국 나가서 사회 나가 잘 살라고 막 이러고. 네, 지금까지 우리 최승혁 씨가 북한에서 살고, 어떻게 살고, 어떤 직업을 했고, 그리고 그 탈북 과정, 그리고, 이제 바다를 헤엄쳐 오면서 국정원 조사까지 정말 들어봤는데, 일단은 조사를 다 받고, 그 조사 받는 과정까지는 보호를 해주잖아요. 근데 한국에 나와서부터는 내가 벌어서 내가 살아야 돼. 이 땅에 딱 이제 한국 사회에 발 디디면은, 근데 제일 처음에 나와가지고 사실은 적응하기가 굉장히 좀 어렵다고 좀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려운 거는 어렵다고 어떻어요? 표현해야 될까요가 아니고 어렵죠. 그렇죠. 뭐 어려우면 거짓말 쓸건 없고 솔직히 뭐 아짜고짜도 모르겠고 처음에 나와서 뭐 외래어가 안 통하잖아요. 제일 어려운 게 그렇죠. 언어죠. 언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여기 한국 분들이 외국에 나가서 갔잖아요. 뭐그 나라의 문화나 뭐 뭐를 알기 전에 언어가 통해야 맞아요. 소통이 되잖아요. 소통이 맞아요. 되고 뭐 말뜻을 알아야 공감하고 이렇게 하는데 일단 그런 그 장벽 그런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언어를 외래어를 알기 위해서 노력한 시간들이 많았었고 그거를 알고 나서 사람들이 뭐 대화하는 어떤 여기는 북한처럼 계층과 계급 분류가 되어 있어서 분류가 되어 있어서 북한은 그래요. 농장원들 대하는 방식하고 노동계급 노동자들 생활하는 방식하고 그 차이가 있어요. 그 시내에 와서 사는 거고 농촌에 나가 사는 거하고 맞아요, 맞아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뭐 그냥 아그 전국 북한 전국을 뭐한몇년 돌아다니다 보면 아 어디가 뭐 어느 사투리가 뭐 어떤 거 나온다는 정도까지 알아요. 여기는 그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농촌에 시내 같고 시내가 뭐 농촌 같은 데도 있고 그게 뭐 사람들이 각양각색인 거예요. 맞아. 그전 세계적으로 이제처럼 이 글로벌 시대에 이런 또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사고 의식 생각 이런 걸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것들을 다 맞추고 이제 한다는 게 우리 탈북민들로서는 너무 힘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도 맞추는 게 어려운데 일반 그냥 회사도 아니고 내가 듣기로는 그 보험 설계사를 네. 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보험 설계사도 아니 이제처럼 그 뭐. 말을 어떻게 그 영어 자체가 어려운데 어떻게 그걸 그러니까 하게 처음에 한 됐어? 6개월은 나는 친구놈을 걔 원수 같은 놈이라고 생각하는 게 같이 나는, 온 원수. 그렇죠. 나는 그놈 진짜 꼴 보기 싫었는데. 요거 편집하지 마세요. 편집 안 할게요. 꼭 보셔야 그렇죠. 됩니다. 그 원수 같은 놈이 사실은 먼저 보험을 했었거든요. 그러다가 무슨 그 보험회사에서 도입을 하라 그래요. 그래서 자기 후배를 데리고 오라고. 왜냐면 어디 가서 데리고 올 사람이 그렇게 없었던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또 막무가내 물고 이러면 참 그때 돼지밖에 없다고? 와, 어느 때 나한테 한 이틀을 와가지고 개 개면서. 야, 누가 너 보고 보험 하래? 막 짜증을 빡빡 내면서. 야, 가서 시험만 치면 돈 40만 원 준다잖아! 막 하면서 막 그러더라고, 그래가지고. 항해도 말 들어. 그래가지고, 알았다. 시험만 칠게. 그랬는데. 합격했어요? 시험, 그 교육이 원래 일주일인가 열흘인가 해요. 근데 그때 제주도 놀러 갔다 와가지고, 4일인가 그 교육을 받고 시험 쳤는데 시험이 떨어져 붙은 거예요. 어머야. 머리는 그 친구보다 더 좋은 것 같아. 나는 머리가 좋죠. 내 친구는 좀 머리가 안 좋아요. 그 사람 토대 때문에 올라간 거고. 걔는 토대고, 그냥 그, 바탕이죠. 여기 와서도 딱 알잖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게 유튜브나 하고 막. 그 요즘 날 보니까 그 영상이 무슨 억울한지 못 간다고 난 김정은이 죽었다고 그냥 진짜 죽은 줄 알았구만. 근데 들어가 보니까 아니네. 갑자기 아유 이 대화가 산으로 갔다 강으로 아니 그냥 내 갔다가 친구는 그런 놈이라고 일단은. 그래서 일단은 그뭐 주무지도 못하고 내 똥구멍이 더럽다고 보여드리지도 못하고 그냥 똥구멍 타고 다니는 거지. 야그 어쨌든 이렇게 말하는 거 보면은 미우나 거나 진짜 형제
형제로 이제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난 한 달에 전화 한 번도 안 해, 솔직히. 아니, 그러니까 말은 그렇게 해도. 아, 진짜 그러니까? 아니,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보험 설계사로. 그렇지. 그래가지고 보험을 했는데 6개월 동안 그 아침 미팅 나가잖아요. 회사 지점이 딱 출근하면 미팅 나가잖아요. 지점장이 뭐, 막 설명을 해요. 새 상품이 뭐가 나왔고, 무슨, 무슨 전략이 어들었고, 무슨 마케팅 전략이 어들었어. 금융법이 뭐 어들었어. 무슨 상품에 무슨 뭐, 아니, 뭐 말을 하는데 말을 하나도 알아먹더라. 하나도 못 알아들어. 그냥 앉았다가 그냥 뭐, 아유, 저거 언제 끝나지? 그럼 한 시간 안 됐다고 그냥 나오는 거예요. 아니, 근데 그렇게 하다가 지금은 제가 듣기로는 굉장히 이제 많은 사람을 가입시키고 이제는 한 2년 됐어요. 이제는 뭐, 보험 설계사 한 지 2년 됐고, 뭐 한 6개월 동안은 그렇게 모르고 지나오다가 또 이제 한국 분들, 우리 지점의 선배분들이 나는 그 내 친구 놈을 안 말할 수, 욕 안 할 수가 없는 게. 그 이 인터뷰 반은 내 친구 놈이었어요. 그 놈이 왜 그러냐면, 그 원래 보험회사에서는 그거예요. 내가 도입한 사람은 내가 엄마야. 내 새끼야. 책임을 져야 돼. 책임을 져야 돼. 그래가지고 뭐, 힘든 거 있냐, 뭐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봐라. 그렇지. 이놈은 나 보험 설계사 딱 또 시켜놨잖아. 다음날 또 전화를 안 받아요. 왜? 뭐 집 아프다고. 바쁘네, 그리고 이제 그 사람. 전화를 딱 해가지고 어쩌다 전화하면 왜 그래? 왜 그래? 뭐 하네요. 바빠 죽겠는데 말이야. 왜 전화질이야? 또 이거 소리 깨치는. 야, 니는 엄마라는 게, 야, 이달 계획은 했는지, 뭐, 보험은 잘 되고 있는지, 걱정도 안 되냐? 야, 다른 엄마들은 뭐 선물도 좀 갖다 주고, 그런다더라. 판촉물도 몇 개 갖다 주고, 그걸 열심히 하라고, 야, 자기 고객도 막 돼서 준다더라. 그러니까, 야, 됐어.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 그리고 전화 끊고. 그래가지고, 아유, 저 개 같은 옷은 너무. 그래가지고 전화도 안 했지. 그리고 이제, 한데 우리 그, 근데 원래 또 내 친구가 안산 지점이 있었고, 나는 울산 지점이잖아. 그니까 전화를 안 했을 뿐이지, 뭐 또 지역상 멀기 때문에, 뭐, 이렇게 뭐 또, 이게 해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같은 지점이라면 또 뭐, 이렇게 해주겠지만. 그래 이제, 그렇게 했는데, 지점에서 이제 옆에서도 또 으쌰으쌰 해주고, 북한에서 왔다고 무슨 뭐, 왕따 시키고 이런 거 전혀 없어요. 우리 그, 울산, 동울산 지점, 삼성화재, 우리 지점 그 지점장님부터 그 밑에 그 선배들이 너무, 다 어머니 같은 분들, 누나 같은 분들이고, 형님 같은 분들인데, 그냥. 잘해주세요. 요건 요렇게 해줘, 요렇게, 요렇게 하는 거야. 요건 요렇게. 잘해주시고. 요걸 잘해줘가지고, 아, 이거였군요. 그러니까, 처음에 모를 때는 뭐, 암만 들어도 모르고, 근데, 딱 알고 나니까, 아, 이게 이거였구나. 나는 또 이제 위에서 장사 이런 업종에서 좀 많이 했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그러면은, 요즘에 이제 잘 되고 있고. 아, 뭐, 코로나, 라서 요즘에 그렇게 잘 되진 않아요. 우리 같은 건 사람을 계속 만나고 열 사람 만나면 열 사람 보험에 다 들든 안 들든 다 커피 사줘야 밥 사줘야잖아요. 어때요? 한국에서 이렇게 몇 년 살다 보니까 아 대한민국 정말 내가 오기 잘했다 이런 생각은 당연히 들겠지만 드세요? 내가 인간으로서의 어떤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가지지 않았냐? 아 인권이라는 게 중요하죠. 자유를 가지지 않았냐? 그렇죠, 예, 자유. 선택할 수 있는 나한테 기회가 있지 않냐. 그러니까 이런 삶에서 내가 힘들다고 하는 거는 어차피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나마 이제 억누르고 자제하고 넘어가는 거지. 정말 이제 막 내 생각만 한다고 하면 야, 내가 생각했던 세상이 이게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가끔 들어요. 왜냐하면 더욱이 이제 정치 쪽 보면은 네, 정치 쪽 사람들 또 뭐 뭐 또 여러 가지 이런 거 보면 그렇죠. 아, 좀 그렇게 하고 이제 나는 확실하게 말하고 싶은 게 적어도 무슨 잘하든 우든 상관이 없이 적어도 안보 하나만은 안보가 내 나라 국민 생명에 관한 문제에서만은 한 목소리로 단합돼서 좀 뭉쳐서 어떤 이런 걸 좀 보여주면 안 되겠냐. 맞아요. 아,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네. 이게. 그런 거를 못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에서 그거, 난 그거 진짜 못 봐요. 왜냐면. 뭐 다 지각기. 다 지각기고. 또 그것도 또 북한하고 이게 다른 게 뭐냐면, 북한은요. 북한 사상하고 다른 건 다 적이에요. 우리 그렇게 해야 하잖아. 어제 김일성 주체 사상 배우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정치적으로 가자는 건 아닌데 네. 그러니까 북한은 북한 사상하고 다르면 다 적이에요. 친구가 없어요. 친구나 벗이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회에서 이렇게 살다 왔는데 여기 오니까 무슨 그 뭐 선진국의 무슨 높은 시민 의식이 뭐 들었어. 그러면서 그쪽 놈들을 찬양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막 공공연히 살아 숨쉬고 다니는 게 그러니까 이게 처음에는 몰랐어 그런 거 모르니까 그냥 뭐 떳떳하게 막 이렇게 했는데 언젠가 보니까 내 나라 국민이 어디 가서 막 얻어맞고 죽었는데도 뭐 뭐 예의주시하고 있다 뭐 있다고 소리나고 쳐다봐주고 있고 그렇게 하고 뭐 솔직히 나라에서 좀 나라답게 좀 뭘 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래가지고.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보가 튼튼해야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는 한 목소리 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보. 그다음에 네. 국민 생명과 생존에 관한 문제에서는 다른 걸 다 떠나서 다른 걸 다 떠나서 맞아요. 다른 걸 떠나서 뭐 무슨 자국 나라가 이제 네 집도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예. 아유, 맞는 말이에요. 개풀 뜨는 소리 나고 재치고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걸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여기 왜 왔지? 내 정체성이 뭐지? 나는, 내 요즘, 나 유튜브 하고 있었어요, 솔직히. 예. 자랑하려고 하다가. 쫓아내서 안 하는데. 자랑하려다가. 응? 자랑하시오. 자랑 좀 해보시오. 나생TV라고 유튜브 예. 채널 열었어요. 네, 알아요. 노래하는 나생TV. 아니, 그냥 나생TV로. 그냥 나생TV. 네. 나의 생각을 말하려고 채널 열었는데, 뭐 고향에서 살던 얘기 대충 하고 소개 좀 하고 나니까 이 사회를 들이다 보니까 내 정체성이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들었구나. 네. 그래서 생각을 이쪽에서 이 말을 하자니 이쪽에서 돌탕 날아올 것 같고 이 말을 하자니 이쪽에서 돌탕 날아올 것 같고 나는 도대체 뭐지? 그렇다고 내 편 든 놈이 한 놈도 없는 것 같고 그렇다고 무슨 두리뭉실한 말 하기 싫고 그래가지고 잠깐 쉬고 계시네요. 지금 쉬고 있어요. 네. 많이 힘들어요, 진짜. 네. 막 이렇게 울고 싶어요. 어쨌든, 최근에 좀 많이 힘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대한민국에서 살면서 앞으로 우리 승혁 씨가, 꿈이 있다거나 도전해보고 싶은 뭔가가 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럼 뭐, 돈 많이 버는 거죠. 여기서는요, 세금 많이 내는 게 애국자고요. 네. 돈 많아야 후원도 많이 하고요. 돈 많아야 좋은 일도 많이 하거든요. 네. 내가 돈이 없이 기초수급 받아먹잖아요. 그럼 국민 세금 내가 공짜로 놀면서 먹는 거예요. 맞아요. 내가 기초수급 안 받아먹고 사는 것도 애국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꾸준히 열심히 그냥 국가에 세금 많이 내고 그냥 돈 많이 벌어서 뭐 저기 나중에는 이제 그 난 내 친구는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나는 그 어디 산골 같은 데 있잖아요. 거기다가 이제 뭐 내 손바닥이라도 내 땅이 있으면 농사지면서 국가 짓고. 세금 많이 내면서 그 고슴도치 같은 집 알뜰하게 딱 가꾸고 이쁜 아내 맞아들여서 내 친구는 한 3년에 한 번은 오라 그래야 되죠. 그렇게 하고 뭐 좀 웬만하면 좀 자꾸 오지 말아라 이렇게. 네, 우리 최승혁 씨의 꿈은 뭐 소박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조금 부자가 돼서 자기 집과 자기 땅 뭐 한번 그 한마디로 그냥 전원주택 같은 거를 딱 단란하게 해서 가정을 꾸리는 거라고 그렇죠, 그렇죠. 합니다. 그렇죠. 내가 뭐 여기서 뭐 공부도 못한 놈이 배우지도 못해가지고 어디 가서 무슨 뭐 내가 뭐 정치를 하겠어요. 뭐 대기업 이젠 그 자수성가라는 게 있잖아요. 예. 옛날에 그 옛날 어르신들 소리고요. 지금은 뭐 자수성가 무슨 자수성가에 세금 내는 게 얼마나 많은데. 네? 아유. 네, 오늘 이렇게 우리 그 최승혁 씨, 네 그리고 또 사람은 여기 없지만 최승혁 씨와 함께 온 이철은 씨도 너무 이제 같이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럼 공부한다고 봐야 돼요. 예예. 머리도 안 좋아가지고. 예. 그 두 분 탈북 스토리를 잘 들었고요. 앞으로 두 분 같이 모실 기회를 예 네. 제가 꼭 만들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또 좋은 방송을 만들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인터뷰에 또 즐겁게 또 해주시고 진솔하게 해주셔가지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이제 나가서 밥 사주는 것도 좀 진솔하게 사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맛있는 거 예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변에 같이 그 음악을 했던 친구들이 너도 나도 다 좋은 데 가는 거예요. 정말
늘 북한 드라마는 뭐 당, 뭐 수령, 뭐 맞아요. 지도자 이런 그쵸. 게 중심인 에이. 게 이제 북한 드라마의 주제인데 한국 드라마 딱 보니까 우리가 사는 일상생활, 예, 정말 가족, 뭐 사랑 이런 게 너무 이제 또 그때 생각하니까 또 눈물 나죠. 예. 아유, 울어도 돼요, 언니.